2024년 3월 27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인체 접지의 생물 물리학. 가로 9. 에너지 의학자 제임스 오시만, 공학 물리학자 가에탕 슈발리에, 전기 기술자 크린터 오버. 좋은 아침입니다. 2015년 발간된 책 바이오 전자기 및 정밀 에너지 의학 개정판에 실린 표제의 논문을 수회에 걸쳐 번역하여 접지 이론의 여러 부분에 대한 교과서적 이론들을 번역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아홉 번째입니다. 유도된 전기장. 수면 장애의 여러 문서화된 원인 중 하나는 가정의 전기 배선과 가전 제품 등에서 나오는 주변 환경의 전기장입니다. 침대 옆 탁자에 있는 램프나 시계, 라디오에 연결된 전선 등은 벽면 뒤에 숨겨져 있는 전선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측정 가능한 전압을 유도합니다. 심지어 그러한 전기장은 램프가 꺼져 있을 때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유도 전압 전기장은 전자산업을 위한 정전기 방전 접지 설계 전문가인 전기 엔지니어 로저 애플 화이트에 의해 측정되었습니다. 그러한 전기장 측정은 접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측정한 다음 전도성 패치나 전도성 패치 패드를 사용하여 접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애플 화이트는 왼쪽 유방 복부 그리고 왼쪽 허벅지의 세 위치에서 유도 전압을 측정하였습니다. 각 방법, 가로 접지 패치 및 접지 시트 를 사용한 접지 즉시 매우 중요한 요인에 의해 신체에 유도되는 60Hz 주변의 공통교류의 전압이 평균 7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유도 신체 전압에 대한 침대 접지 패드를 이용한 접지의 역량. 에서 애플 화이트 연구에 따르면 신체가 접지될 때 지구에서 신체로 전달되는 전자를 통해 신체의 전위는 지구의 전위와 동일해집니다. 이것은 그 결과로 60Hz의 전기장이 신체 표면에서 AC 전위를 생성하는 것이나 신체 내부에서 전자기를 띤 분자의 섭동 또는 진동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연구는 노벨상 수상자인 리차드 페인만이 버클리대 물리학 강의에서 설명한 유명한 신체 접지의 우산 효과를 확인시켜 줍니다. 페인만은 신체 접니가 접지로 지구의 전위와 같게 되면 접지된 신체는 지구의 거대한 전기 시스템으로 확장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지구의 전위는 신체에서 전기장을 감소, 취소 또는 밀어내는 작용제가 됩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지구 표면에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풍부합니다. 맑은 날 밖에서 신발을 신고 있거나 절연 표면, 가로 나무 또는 비닐 바닥과 같은 위에 서 있게 되면 땅과 사람의 머리 꼭대기 사이에 약 200볼트의 전하가 존재합니다. 애플 화이트는 저항기의 전압 강하를 모니터링하여 신체에 유도된 전압의 변화를 문서화했습니다. 그 결과는 위에서 설명한 우산 효과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접지된 사람의 몸속에 있는 자유전자는 주변 환경의 전기 시스템에 의해 교란되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압 차이가 정말 200볼트나 된다면 사람은 왜 밖에 나가면 쇼크를 받지 않을까라고 당신은 물을 수 있습니다. 대답은 그러한 쇼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몸의 전류가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는 상대적으로 연약한 전도체이므로 대기를 통하여 머리나 몸 지표면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밖에서 있으면 당신은 접지되고 당신의 몸 전체가 지표면과 전기적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당신의 몸은 비교적 좋은 전도체입니다. 맨발로 설 경우 당신의 피부, 호흡기 및 소화관 그리고 지표면은 동일한 전위로 연속적으로 대전된 표면을 만듭니다. 이 논문의 나중 섹션에서 우리는 지구의
표면 전하가 적혈구의 표면 전하에 도달하여 혈액의 점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표면에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풍부합니다. 맑은 날 밖에서 신발을 신고 있거나 절연 표면 위에 서 있게 되면 땅과 사람의 머리 꼭대기 사이에 약 200볼트의 전하가 존재합니다. 맨발로 밖에 서 있으면 당신은 접지되고 당신의 몸 전체가 지표면과 전기적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당신의 몸은 비교적 좋은 전도체입니다. 맨발로 설 경우 당신의 피부 호흡기 및 소화관 그리고 지표면은 동일한 전위로 연속적으로 대전된 표면을 만듭니다. 이 논문의 나중 섹션에서 우리는 지구의 표면 전하가 적혈구의 표면 전하에 도달하여 혈액의 점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표면에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풍부합니다. 맑은 날 밖에서 신발을 신고 있으나 절연 표면, 가로나무 또는 비닐 바닥 또는 아스팔트 위에서 있게 되면 땅과 사람의 머리 꼭대기 사이에 약 200볼트의 전하가 존재합니다. 맨발로 밖에 서 있으면 당신은 접지되고 당신의 몸 전체가 지표면과 전기적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당신의 몸은 비교적 좋은 전도체입니다. 맨발로 설 경우 당신의 피부 호흡기 및 소화관 그리고 지표면은 동일한 전위로 연속적으로 대전된 표면을 만듭니다. 당신이 접지된 경우 200볼트로 전하된 영역이 당신과 떨어져 한참 당신의 머리 위로 올려져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지구와 직접 접촉하는 어떠한 물체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개이든 나무이든 이와 같은 차폐 효과를 생성합니다. 물체는 본질적으로 지구의 자연 전기장의 보호, 우산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현상은 또한 당신이 접지 손목 밴드나 접지 발 밴드 같은 접지 장치로 지구 가로 땅과 연결된 경우 리차드 페인만의 유명한 버클리 물리학 강의에서 설명되었듯이 집이나 사무실 내에서도 발생합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캘리포니아주 라구나 비치 기본 건강 간행물 제2판 에서 간단히 말해 사람이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적어도 하루에 일정 시간을 땅과 접지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 맨발로 걷는 것이 그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침대에 접지 시트를 깔고 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책상에 앉아 있는 동안 발밑에 접지 패드를 깔고 발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접지가 가져오는 그 건강상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 지극히 단순하고 실제 삶의 방식을 아주 미미하게 바꾸는 변화로 가능한 일입니다. 200볼트의 전하 영역이 접지된 경우 사람의 머리 위로 밀어지고 또 머리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와 직접 접지하는 어떠한 물체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개이든 나무이든 이 차폐 효과를 만들어 그 물체들은 본질적으로 지구의 자연 전기장이 만드는 보호 우산 안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전기장으로부터 방어적인 현상은 만약 당신이 접지 침대 시트나 접지를 통해 땅과 접지될 경우 당신의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일어납니다. 다음에는 10층에서 살 때의 건강에 대해 서술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함양 상림숲에서 13년 복용하던 통풍약을 끊고 이명 등도 다 좋아진 65세 안용균님의 사례를 맨발 걷기 치유 사례 249. 13년 복용 통풍약도 끊게 되고 이명 사라지고 모든 혈액 수치들 정상으로 안용균 65세 울산 님의 사례를 유튜브에 올려놓았으니 많이들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